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0.24% 하락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0.44%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1,302원으로 1,300원 밑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일부 소폭 또 상승하는 모습, 그 유가는 69달러를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34억 원 매수, 외국인들이 1,040억 원 매도, 기관이 또 699억 원 매수를 좀 보이면서 기관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좀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봤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149억 원 매수, 외국인이 3,053억 원 매도, 기관이 1,117억 원 매도를 또 나타내면서 시장은 코스닥은 수급 솔리마라고 하죠.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뭐 그런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형성되어 있다. 그 움직임이 오늘도 한번더 이어졌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 못할 걸? 자, 이것이 뭐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 심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기술주들이 좀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전략을 좀 통해 가지고 봤던 것이, 2차 전지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어차피 다음 주도 2차 전지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 뭐말 그대로 2차 전지 또한번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했는데, 다만 오늘은 성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는 모습들이 일부 보였었는데, 그거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24일날, 3월 24일날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계획이 정부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 주들이 이런 제약바이오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런 셀트리온 그룹 주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장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이번에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0.25% 금리 인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2023년도 연말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제한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을 밝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 그러면 결국 미국은 투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힘들겠다,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점도표가 이제 공개된 이후부터는 기술주들, 그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다우증시에 대한 종목군들보다 좋은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참 시장이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유동성 확대가 결국 이어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제 유동성 축소,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왼쪽은 이제 금값입니다. 금값.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이라고 하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부분인데요. 금 가격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계속 이제 달렸다가, 최근 들어서도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은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행에 대한 미실현 손실액을 보면, 현재 이제 급증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금리 인상을 한번더 했기 때문에, 지금 미실현 손실액에 대한 위험도는 좀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겠죠. 금값은 막 지금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안전자산에 대표되는 금, 그리고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주식, 가상화폐, 이제 양쪽 다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그럼 이제 결국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시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높아지면 유동성 축소라든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인상을 하더라도 0.2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시 유동성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스닥 기술주도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대신 이제 안전자산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 아래 두 가지 강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지금 시장도 그렇다는 거죠. 둘 중에 한 개는 거짓말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당장은 뭐가 거짓말인지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대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둘중한 개는 거짓말인 게 드러나겠죠. 그것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나타내는 지표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난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시장이 엄청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모르죠. 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 이때가 거짓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는 휩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나스닥 증시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더 장기평 자체에 대한 지지를 밟고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돌려내면서 지금 바닥에 대한 움직임에서 올려내는. 자, 우리가 서서히 지금 저가를 조금 찍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죠? 그래, 고가에서도 조금 요렇게 이제, 아이고, 씨, 그림이 조금 삐뚤어졌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고가에서도 요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저가에서도 요렇게, 자, 삼각수렴 형태를 좀 보이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향성 자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수렴 형태라고 하면, 뭐, 요런 형태라든지, 요런 형태를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또 보이다가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양방 다 열려있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쪽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수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양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기술주들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투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대신에 종목별로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2차전지 관련인데, 2차전지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이제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에코프로는 오늘 약3% 정도 조정폭이 좀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약3% 정도 조정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LNF가 호재가 있었죠. 10% 다시 한번더 신고가의 랠리에 좀 동참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2%, 7% 오르면서 또한번더 추라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고체 관련 대장주 역할하는 이제 이수화 또한번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뭐 또는 전구체 관련주로 평가받는 코스마학도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또 급등했던 이제 비츠로셀 같은 기업들, 우리 추천주였죠? 요거 이제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좀 조정, 조금 건전한 조정이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대신 또 응급제 관련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기업도 오늘 7% 강하게 움직인 모습, 나노신소재, 이것도 이제 도전제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도 오르면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또 출하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주도주 대장주로 봤던 에코프로 BM은 좀 쉬어갔던 반면에, 전고점에서 조금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전고점 부분까지 출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현재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일까지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갔던 기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고, 오히려 전고점까지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면서
일부 또 차익 매물도 함께 넣어놓은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전지에 대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익히 조금 뉴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재무부 미국에서 이제 IRA 조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양극재라든지 소재 관련된 부분은 이번 주가 대단히 분기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IRA 지금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나면 IRA 조항인데, 조항에 보면 배터리 부품과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자, 2023년도까지는 영내에서, 북미 영내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해야 된다. 2023년도에는 50%까지, 2024년에서 2025년은 60%까지, 29년도에 100%까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IRA 조항에는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한 카테고리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대로 한다면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해 질 이런 것들은 북미 영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2차전지 보면 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케미칼도 그렇고 LNF나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미국 내에 투자를 해야 하고 거기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생산을 해내야 되죠. 양극재를. 자,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것을 부품 소재로 보지 않고 소재 광물로 봅니다. 그 양극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여기 밑에 포함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자, 밑에 부분은 뭐예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 또는 북미 리사이클 요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 40%, 2027년도에 80%, 뒤에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는 배터리 부품은 무조건 북미에서 생산해야 돼요. 영내에서, 북미 안에서 해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광물 및 소재로 봐버리면 미국에서 굳이 안 해도 돼요. 한국에서 생산을 했던 것을, 왜?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이 돼 있는 국가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호주에서 광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해질을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한다. 그래도 이거는 Made in USA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부에서 결정할 판권 해석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미국에 와서 2차전지 소재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양극재나 음극재는 배터리 부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아니다. 야, 어떻게 양극재가 부품이냐. 그거는 소재로 봐야지. 소재나 광물로 봐줘야 되지. 그건 너무 억지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판단을 언제 한다? 이번 주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한 번의 변곡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할 때,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경제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부분 패턴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신고가로 갑니다. 조정이 조금 들어와요. 그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려고 이렇게 탁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카카오톡 추천주도 엄청 많이 나오고, 경제방송에도 추천주도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서 추천합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먹힐 때, 잘 먹힐 때 좋은 점은 뭐예요? 여기서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가니까 사자마자 급등을 하네? 또는 다음날 독고창 급등을 하네? 야, 이거 기똥찬다. 잘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빠지면
빠질 수도 있죠. 대신 빠지면 매집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 한번 빠지면 크게 하락합니다. 이걸로 이제 단타를 뭐 3% 4% 떼기, 그거보다 요즘 더 크게 나오죠. 왜냐하면 급등이 저런 자리 돌파하면 급등이 나오니까 10% 먹었다도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20% 30% 한순간에 빠져버리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이제 개미의 유혹들을 알고 있는 세력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추천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 신고가를 넘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저가 매집 가격 대비 대부분 다 두 배 이상 오른 자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기업도 안 오른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태경 BK라든지, 또는 이제 비츠로세 같은 경우에도 왜 저런 종목을 하냐 하면, 양극재가 제일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추천할 수는 없죠. 응?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상. 하지만 이제 차트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면 또 어딘가에 또 추천 나올 거예요. 또 어딘가에 또 추천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츠로셀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주까지는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태경 BK 같은 기업도 지난주까지 살 수 있는 자리죠, 사실. 그러니까 3월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는 사실 저는 지금도 매분마다 새롭게 2차전지 안 오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발굴해보고 찾고 말씀드리고 방송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 또는 이제 신고가에 대한 위험한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트레이딩 관점에 뭐 신고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과거 2020년도 2021년도에 삼성전자 9만원대 막 그때도 주변에서는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9만원에 삽니다. 그 지금 9층에 물려있죠. 근데 그때 매스컴의 분위기나 언론의 분위기나 또는 주변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또는 방송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9만원에도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니. LG화학이 100만원 갔을 때 다들 했던 얘기 뭐였습니까? 저는 빠진 데 했어요. 그때 악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누군가는 200만원 간대.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 했죠. 100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악플을 막 달아요, 사람들이. 그 지나고 나면 어때요? 지나고 나면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가격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이 자리에서 해도 되고 저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트레이딩이 아니라 정말 뭔가에 대한 이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고른다면 더욱더 신고가 간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거 카카오를 16만원대, 17만원대 좋다고 했던 유튜브의 많은 사람들, 또 방송 출연해서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조금 고려해서 주식을 살 때는 가격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라고, 이번 주는 이런 재무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꼭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안 오릅니다.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만 이제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도 저희가 공개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도 항상 하는 게, 첫 번째 내 포트에 가장 들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종목이 2차전지다. 그 두 번째는 AI 로봇. 자, 세 번째는 없다. 대신 네 번째 한 개 들고 있는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들고 있는 게 좋다. 얘기를 하죠.
일단은 제 말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최상의 포트였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대한 발전 방향을 3월 24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3차 계획이 중요하겠죠. 계획을 보면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막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수출을 증대,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진출 대규모 투자 확대, 미래 유망 분야 및 융복합 신기술 선점,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에 걸맞는 고급 일자리 창출, 산업 총력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제약바이오 글로벌 리더 확보 및 리더십 확보 및 산업 성장의 선순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만한 얘기를 한번더 적어놨어요. 왜냐? 결국에는 신약 창출하고 그거를 수출 물량 늘리고 다음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인력 육성하겠다. 그 얘기예요.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개 따져봅시다. 자,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백신을 만드는 걸 보셨겠지만, 화이자는 천재 중에 천재인 애들이 한 5,000명씩, 6,000명씩 모여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천재 중에 천재인 애들이 한 회사에 한 명도 잘 없어요, 사실. 근데 화이자 같은 데는 그런 천재 중에 천재 중에 날고 긴다고 하는 애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애들이 5,000명, 6,000명씩 모여 있습니다. 그걸 한 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약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이에요. 지금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신약을 계속 만들고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과도기예요, 과도기. 과도기입니다. 뭔가 인류에 대한 발전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뭔가가 없다. 과거처럼 신약 한번 발표하고 나면 엄청나게 데이트를 치면서 그 신약이 인류에 대해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신약 시장 자체가 새로운 뭔가에 대한 질병거리가 크게 또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게 힘들다면 결국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도 우리가 신약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계량 신약이라든지 또는 제네릭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밖에는 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에 대한 부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 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또는 제네릭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춘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제 정리가 제대로 안된 사실 자료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힘들고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결국 국내에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만 매기세가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 그룹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밖에 없겠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만 계속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순환매를 돌리고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물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임상학회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한번 특집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대신에 현재에 대한 내용만 보고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약기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지금 현재 보면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조금 다지면서도 쉽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가격은 상당 부분 빠졌죠, 그죠? 약가 인상이란 이런 현실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주가 자체는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부각이 좀될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볼수 있고, 자, 한미약품
자, 이런 기업들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자, 대웅제약. 자, 마찬가지죠. 주가는 엄청 빠져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아 ST, 뭐, 또는 동아제약, 동아, 소시 홀딩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신저가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는 뭐, 동아약품. 동아약품, 가스알명수 회사 아시죠? 자, 스테디셀러를 가지고 있는 업체지만, 마찬가지로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빠져있는. 자,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물론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자,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업만. 자, 지금 셀트리온 그룹을 한번 봐요.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보다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크긴 컸지만, 반등도 그만큼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경향도 있어요. 자, 최근 들어서 가장 수급이 먼저 기관 수급이 붙어서 올라오는 것이 결국 셀트리온 그룹이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수급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 수급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자, 셀트리온, 우리가 이제 제약.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다 붙어 있죠. 결국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여타의 지금 현재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좀 더 개별적인 부분에 수급이 조금 몰려있는 것이 팩트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대한 반등이 나타난다고 보기보다는 낙폭과대는 기본이고, 그런 낙폭과대에서 수급이 먼저 붙는 종목군들.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지금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셀트리온이 현재로서는 주도주라고 봐야 된다. 그럼 저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한번 움직이면 또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는 이미 바닥은 드러났다고 보고, 제가 이제 3월 3일 날 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닥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 20% 정도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그 자리부터 그때 54,500원, 뭐 55,000원 20%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흐름을 타면 10만원까지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두고 있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군이에요. 제약바이오를 사실 거면 저는 이쪽을 봐야 된다. 그게 지금 앞으로도 이제 4월달, 5월달도 우리가 임상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 6월달 같은 경우 바이오 컨퍼런스가 또 이번에 또 열리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현재는 제약바이오를 보되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를 최선호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3월 3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내용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신 EDP. 상신 EDP도 자주 출연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지금도 주가 많이 올랐는데 또 수익도 많이 봤죠. 하지만 전고체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조금 살아있다고 보고, 상신 EDP 전고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자, 티로보틱스. 우리가 아시는 뭐 로보스타, 뭐 로보로보라든지 유진로보, 에브리보,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 로봇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큐렉소 두 배 올랐어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로봇 관련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안 오른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티로보틱스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길었고, 현재 구간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이 기업을 좀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들 소개가 그 이전에도 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왔던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게 시장의 최근 트렌드라고 보고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